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들이 신경 써서 많이 준비는 했지만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내빈 여러분 큰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날만 있으시기를 저희 가족분들이 기원을 드리겠습니다. 한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우리 아버지, 짧지 않은 10년의 70년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. 안동보다 더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? 안동보다 더 멀리 내가 질문으로 좀 확인할게요. 안동이 제일 멋있죠? 안동 오빠 나오세요. 선물 드립니다. 준비보는 날은 예. 어서오세요. 자, 분위기 한번 뒤에서 안동 오빠 여쭤볼게요.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언니가 이렇게 든든하고 아름답게 계시기에 오빠의 잔치가 더 빛이 나는 겁니다. 맞죠? 야스! 웬일이니? 인정하지요? 야. 네. 자, 그러면 이제 건배하신 다음에 오빠가 진짜 몇십 년 만에 언니한테 사랑 고백 한번 할 거예요. 어때요? 어때요? 그려, 그려. 자, 그럼 건배 시작! 원샷!
70평. 잠깐만! 이 오빠 이상해. 왜냐면 봤지? 언니를 보고 여보 그랬는데 왜 나를 보고 여보라 그랬냐고. 나 깜짝 놀랐잖아. 여기 우리 신랑 있어. 여기 여기 앞에 음악 하시는 분이 나 네 번째 남편이야. 아니래. 아니래는데. 네 번째 남편. 자, 언니 보고. 40년 동안 저를 집바라지 해주고 여기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해줘서 고맙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고맙고 사랑합니다. 네, 그리고 원래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 있잖아. 뽀뽀해야 되잖아. 그쵸? 오빠가 언니 입에다가. 아, 싫어. 뭐 시키는 거 그럼 내가 한다. 자, 오빠가 언니 입에다 뽀뽀 한번 합니다. 나 평생을 뽀뽀라는 걸 모르고 살아왔어. 뽀뽀도 안 하고 애기는 어떻게 이렇게 제주도, 제주도 좋아. 저기 그거 어쩌다 보니까 나왔지. 아유, 자 그러니까 오늘 한번 해보는 거야. 자, 언니 박수 한번 주세요. 오빠, 어 이거 봐. 오빠 내일부터 반찬이 틀려진 거야. 정말 고맙습니다. 사실요. 아
만수가 오늘 최상자에서 수고해주신 둘 사이의 가게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절 잘 받으시고요. 저희 아버님, 어머님, 우리 형제들 돌처럼만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